자, 오늘은 조명 시간입니다. 조명. 그래서 여러분 교재의 406페이지가 되겠죠? 조명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조명은 그다지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표를 보셔도 알겠지만, 수업 배정이 이렇게 오늘 하루입니다. 하루. 그래서 벌써 시간이 하루만 배정돼 있다는 얘기는 대충 봐도 벌써 난이도가 높지 않구나라는 걸 아마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오늘 제 수업 잠깐만 들으시면 아마 그렇게 크게 어려움을 느끼진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약간 차이점이 뭐냐면, 여러분 중에 그냥 전기 기사를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뭐 산업 기사도 포함이 됩니다. 기사나 산업 기사. 그 외에 이제 전기 공사 기사가 있죠. 역시 산업기사 포함은 됩니다. 자, 공사자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요 차이가 있는데, 1차 필기 보실 때 과목이 한 과목씩 다르죠. 아마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공통 과목은 똑같고, 전기기사에는 전기 자기약이 나오고요. 공사기사에는 자기약 대신에 전기 응용이라는 과목이 나옵니다. 혹시 여기 뭐 공사기사 보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전기 응용이라는 과목에서 제일 첫 번째 다루는 게 조명입니다. 그래서 아마 공사 기사를 준비하셨던 분들은 1차 필기 공부하실 때 조명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 수업이 아마 좀 많이 부드러우실 거고, 전기 기사나 전기 산업 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과목을 1차에서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용어라든가 공식들이 좀 생소할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약간 아이러니하게도 2차 실기 시험에서는 기사나 공사 기사 공통적으로 조명이 출제가 되는데, 공사는 필기에서 조명을 공부했기 때문에 1차를 합격하고 왔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공부했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공사기사 쪽은 실기 시험에서 조명의 빈도가 조금 낮게 나와요. 잘안 나오거나 나오더라도 배점이 얼마 안 되는 식으로 나오고요. 의외로 전기기사 쪽에서는 1차에서 조명을 안 배웠으니까 새로 공부를 하라는 의도로 전기기사 쪽에 좀더 비중 있게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전기기사를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좀 생소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저하고 같이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뭐 좋은 얘기들이 참 많이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1차 필기를 준비하는 입장이라면 아까 금방 말씀드린 응용이라는 과목을 공부해야 되니까 그때는 이런 내용들을 다 봐야 되지만, 실기에 나오는 부분은 그 중에서 특별한 몇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되기 때문에 그 중요한 몇 가지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일단 우리가 조명을 얘기하려면 용어는 먼저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용어를 좀몇 가지 정리하겠는데요. 406페이지에 보시면 뭐 방사속이라는 용어는 보실 필요 없겠고요. 자, 제일 먼저 나오는 용어가 조명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 용어 중에서 첫 번째가 광속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앞으로 광속이라고 하는 용어는 F라는 기호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광속이라는 말 하지 않아도 F라고 쓰면 아, 이게 광속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고, 단위는 LM이라고 쓰고요. 읽을 때 루멘이라 그래요. 루멘. 루멘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 우리가 공학을 공부할 때는 일단 기호와 단위는 가장 필수죠. 그래서 단위는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출제자가 시험을 출제할 때 친절하게도 광속이 5000입니다 이렇게 줄 때도 있지만, 이런 말 없이 어떤 등이 있는데 이 등에서 5000 루멘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면, 루멘이라는 단위만 보더라도 이게 F구나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 당연히 기호와 단위를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 광속에서 광자는 빛광자고 이게 묶을 속자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등에서 지금 빛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빛은 전자파 형태로 나오고 있어요. 그 전자파 형태로 나오는 그 빛을 내가 전체를 다 이렇게 다발로 묶었을 때그 묶음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광속이라고 합니다.
자,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빛의 양이 얼마냐 이거야. 내가 이 빛을 다 묶었는데 묶음이 많으면 빛의 양이 많다는 거고 적으면 빛의 양이 적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 광속은 빛의 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빛의 양이 많으면, 빛이 많으면 어떨까요? 밝겠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빛의 양이 적으면 어둡겠죠. 그죠? 자, 여기 지금 강의실에 밝아요? 어두워요? 밝아요. 밝은 편이에요? 근데 만약 눈을 감으면 내가 지금 여기 강의실에 불을 껐는지 켰는지 알 수 없죠?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밝다, 어둡다 이렇게 느끼는 것은 바로 눈으로 느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광속은 약간 주관적인 면이 없잖아 있겠지만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느끼는 빛의 양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많은지 적은지를 우리가 눈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광도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광도라는 용어는 I라는 문자를 쓰고요. 단위는 CD라고 쓰는데 읽을 때는 칸델라라고 읽어요. 원래는 촛불에서 어원을 땄기 때문에 캔들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캔들이라고 해도 되는데 보통 그냥 칸델라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럼 광도라는 것은 뭐냐? 이 광도도 일반적인 표현으로는 빛의 색이라고 불러요. 빛이 강하냐 약하냐 이거죠. 빛의 양이 많으냐 적으냐 하고 빛이 강한가 하고는 다른 거죠. 빛의 양이 많다 그래서 꼭 강해서 멀리까지 간다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빛의 세기가 강한지 약한지 그걸 나타내는 게 광도인데 이건 우리가 일반적인 얘기로 빛의 세기라고 하는 것이고 정확한 용어로는 광도라고 하면 단위 입체각에 대한 광속의 비율을 우리는 광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입체각에 대한 광속의 비.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등이 하나 있는데 이 등에서 일정 거리 떨어진 곳에 이렇게 방이 하나 있어요. 그럼 이 방으로 빛이 이렇게 원뿔 모양으로 들어오고 있겠죠? 그때 우리가 1m 떨어진 지점에 이렇게 입체각을 하나 잡는다면 이 안으로 빛이 얼마나 들어오겠느냐 이거예요. 빛의 양이 얼마나 들어오겠느냐 이걸 우리는 광도라고 합니다. 근데 빛이라는 게 다 일로만 오는 건 아니죠. 일로도 갈 거고 이렇게 사방으로 퍼져나갈 텐데 그 중에서 이 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얼마가 되느냐 이걸 우리는 광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광도에 대한 공식이 나오는데 광도 I는 우리가 보통 입체각을 오메가라고 쓰죠. 여기다가 광속 F의 B로 이렇게 나타내고요. 원래 단위는 광속의 단위는 루멘이 될 것이고 입체각은 스테라디안 이렇게 부르는데 요 단위를 앞으로는 칸델라라고 쓰겠다 이렇게 약속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입체각에 대한 광속의 비를 광도라고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원뿔에서 입체각을 구하라 그러면 2파이에 1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입니다 뭐 이런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기시험에서는 얘까지 적용해서 뭐 계산하는 문제는 나온 적이 없으니까 보실 필요 없겠고 한 가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갑시다. 만약에 9라면 9 이렇게 원뿔이 아니고 9 형태로 돼 있다면 입체각이 얼마냐 4파이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광도를 계산하는데 광원이 9광원으로 돼 있다 9다 그러면 오메가는 4파이가 되는 거니까 이때 광도는 4파이 분의 F가 된다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사실은 이거를 계산하는 것보다 나중에 이제 실기를 보시다 보면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광속을 계산해야 되는데 실제 이 등에서 빛이 얼마나 나와요 라는 걸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광속을 계산할 때 어떤 식을 쓰냐면 바로 이 공식에서 오메가 곱하기 I라는 식을 쓴다 이 얘기죠. 그때 만약에 등을 9광원으로 본다면 이 오메가가 4파이가 되니까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게 아마 자주 나오는 형태는 아니지만 나중에 우리가 필요할 때가 아마 있을 거예요.